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초급자부터 고급자까지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드럼을 칠 때 너무 재료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라고 느끼는 부분들, 그게 사실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할 것들을 많이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다이나믹을 구사할 줄 알면 연주가 풍성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스트로크 RLRL 연주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리듬을 치다가 싱글 스트로크를 아무 다이내믹이 없이 그냥 따따따따 또또또또또또또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1, 2, 3, 4. 이것도 충분한 연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같은 부위를 칠 건데요, 네 번을 칠 거지만 다이나믹, 볼륨 조절을 조금 해서 쳐볼 테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 2, 3, 4. 네, 이렇게 들으신 거 어떠세요? 따다다다 도도도 이렇게 쳤죠. 그랬더니 사실 그냥 싱글 스트로크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공연을 하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한다고 하면 왜 저 사람은 싱글 스트로크만 치지 라고 느끼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아, 드럼 필인을 하는구나, 아 뭔가 솔로를 하는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엔 제가 또 싱글 스트로크만 가지고 아무 다이나믹 없이 막 솔로 해볼게요. 4연음만 가지고요, 16비트. 1, 2, 3, 4. 이것도 옳은 연주 맞습니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연주는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똑같이 칠 건데요, 다이나믹은 제 맘대로 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또 싱글 스트로크입니다. 1, 2, 3, 4. 분명히 그냥 싱글 스트로크만 가지고 또 연주했지만 그냥 공연을 보는 사람이라면 와 뭔가를 한다라고 느끼지 왜 싱글만 계속 가지라고는 누구도 사실 느끼지 않아요. 그냥 공연을 즐기고 음악을 듣는 거죠. 어차피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드럼 연주를 여러분들이 익힐 수 없어요. 저도 못하고요. 아무도 그걸 다 익힐 수는 없고 다 익힌다는 건 존재하질 않아요. 그렇다면은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최대한 다채롭게 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아, 그렇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5개를 만들어서 5,000가지를 연주하면 되겠구나. 5,000개를 다 연습하는 게 아니고 5가지를 열심히 연습해서 5,000가지를 퍼뜨려서 연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팁을 오늘 강의에서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